제가 사심을 담아서 보랏빛 계열의 리본들을 염색을 같이 해봤어요. 그래서 이것들을 빈티지 보빈에다가 예쁘게 좀 감아주는 작업을 해보려고요. 원래는 잔잔한 노래를 틀어놓고 많이 작업을 하는데, 이게 녹화를 하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. 노래가 없어서 아쉽네요. 제가 좀 전까지는 이거 실크 리본을 다 다리미로 펴가지고 좀 상큼하게 노란색 리본도 만들었고요. 노란색 예쁘죠? 그리고 요 예전에 빨래집게로 쓰던 빈티지 보빈에도 하나를 감아 볼게요. 저는 이런 손때물은 빈티지한 물건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새 거지만 새거 같지 않은 물건을 산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이 때로는 힐링이 될 때가 있죠. 두 개째 저는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. 자, 이거는 꽃으로 물들인 보랏빛 꽃. 예쁘죠? 이거는 여미가 넓어서 4위로 좀 짜보도록 할게요. 식물이 도착해서 식물을 넣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